지난달 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웃 주민이 키우던 반려견의 허벅지를 물려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반려견 안락사 논쟁으로 번졌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사실 예. 반려견을 둘러싼 뭐 이웃 간의 분쟁은 종종 있는 일인데 이번 일은 왜 안락사 논쟁으로까지 번졌습니까? 그러니까 유명 프로그램에서 자주 얼굴을 알린 이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여공 씨 때문입니다. 예. 강 씨는 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어린 아이를 문 폭스테리어를 안락사 시켜야 된다고 했죠. 직접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고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무방비하게 이제 물려보시면 아마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못하실 거예요. 예, 뭐 이 말 자체만 두고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또 반려견 키우는 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태고요. 예. 강 씨처럼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 설채연 수의사는 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딘가 아프거나 호르몬성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을 때도 그런 공격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해보지 못한 약물적 처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문 반려견의 주인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락사 문제는 전적으로 주인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까, 그럼? 그건 아닙니다. 이제 주인 없는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이 수의사의 판단 아래서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예. 이 주인이 있더라도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면 안락사가 아닌 격리 조치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이 주인이 있는 반려견이고 이 맹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폭스테리어 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람을 공격했다 하더라도 격리나 안락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법상 이 반려동물은 주인의 소유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 소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안락사를 시킨다거나 하면은 형사상 절도죄와 그다음에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러니까 견주의 책임만 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이 동물보호법상으로요. 이 동물 관리를 소홀히 해서 동물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면 소유주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의 경우에 단순히 목줄만 했다고 해서 안전조치의 의무를 모두 다 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견주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한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 사고 책임은 철저하게 견주가 지게 돼 있습니다. 인명사고를 낸 반려견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서 안락사도 가능하고요. 영국이나 독일 역시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격을 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서 안락사나 소유권 박탈, 사육금지 등의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좀 더 자세하게 고민할 때가 됐군요.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